저 정말 잡고 싶거든요. 억만뒤. 잡으려면 유인을 해야 되는 거. 차량 2부지에 걸리는 날은 늘 버스를 탄다 그랬지. 그러면 비슷한 시간대에 버스를 탄다는 거네? 네. 혹시 비슷한 성추행 당한 사람 더 없었어요? 강한 여자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딱 보니까 성추행의 느낌이 오더라고요. 막상 당하면 소리 지르기 힘들어요. 무서워서. 맞아요. 근데 꼭 같은 놈이 같은 데서 그러던데. 긴가민가 하는 것도 좀 있어요. 버스에서 내릴 때 카드 단말기에 꼭. 방법이 있어!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체포합니다. 어우, 잘하는데 혼자서도. 괜히 따라왔어. 잡았어요, 성추행범. 잘했어. 시승이 형. 아줌마 말이 맞네. 단순한 실종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. 살인 사건으로 수사 중 내사 종결. 세 명의 용의자가 있었네요. 수사 기록은 이게 다예요? 이것뿐이야. 깜깜한데 평소랑 다른지 어쩐지 알 수가 있나. 그런데 장명훈 씨인 줄은 어떻게 아셨어요? 그 집에서 나오니까 그 집 남자인 줄 알았지. 장명훈 씨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곤란하셨겠어요. 그럼 혹시 장명훈 씨를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입니까? 실종된 날 밤이요. 9시쯤인가?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. 아이고, 아주머니가 하도 우셔서 반납하라는 얘기도 못했습니다. 장명훈 씨는 주로 어떤 책을 읽었어요? 연애 소설 같은 거였습니다. 이상해요, 모두. 또 뭐가? 모두가 7년 전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.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에요. 그럼 뭐 또 납치 살인 사건이야? 처음엔 여고생이었어. 사장님. 왔어? 자. 그다음 노숙자. 매번 달라. 휴대폰이요. 안 가져가요? 버려요. 위험할지도 모르니까.